나 이렇게 잘 나올지 몰랐는데. 짠! 완성! 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다른 컨셉으로 약간 청담동 며느라기 느낌으로 과일 꽃꽂이를 할 거예요. 지금 이게 미국에서 유행 중인데 아마 한국에서는 다른 유튜버 분들이 하신 분이 한 명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? 뭐, 횟수는 말고. 자,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. 이 양배추를 여기다 깔더라고. 꽂이를 여기다 해야 되니까. 만들었거든요. 짠. 파인애플을 먼저 잘라야겠다. 자르고. 짠. 얘는 여기는 이렇게 두꺼운데 여기는 이렇게 얇아. 뭐 anyway. 이걸로 이렇게 파인애플을 만들어 볼 거예요. 해볼까?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. 얘로 꽂아볼게요. 짠. 귀여워. 이렇게. 너무 예쁘죠? 나 이렇게 잘 나올지 몰랐는데? 딸기를 꽃가루 빼서. 이 꽂이는 제가 다이소에서 샀거든요? 그래서 여기다가 배열 꽂고. 너무 예뻐. 오색으로 한번 꽂아볼게요. 세개 꽂고. 이렇게. 하나 더 꽂을까? 뭐, 나 시집가도 되겠어. 어떻게? 포도 같은 거는 아예 먼저 이렇게 꽂아놓고선 꽂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힘을 못 받아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꽂이를 먼저 꽂아놓고 여기 위에다가 포도를 넣는 게안 다치고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. 그쵸?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. 딸기도 뽑고. 상추도 혹시나 필요해갖고 가지고 왔는데, 있는 게 나을까, 없는 게 나을까? 이렇게 있는 게 낫나? 있는 게 낫죠? 확실히. 어때요, 여러분? 짠! 완성! 꽃꽂이 완성했어요.